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검사 시작할 건데요. 네. 오늘 하는 검사는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가셨네요. 네네. 사고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. 네네. 어우, 뭐 검사는 되게 결과도 그렇지만 네. 되게 떨린다 이게. 저게 어딘가요? 사실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50대가 네. 넘으면서는 약간 찝찝한 게 마음속에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생활에서 필요한 이 전반적인 치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들이 도처에 너무 많더라고요. 그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. 진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돌봄까지도 다 이렇게 원케어로 해줄 수 있는 곳들이라서 알아두시면 좋아요. 상추, 포도, 복숭아 보면서 똑같은 위치에 손바닥을 이어주세요. 고생하셨고요. 네. 연령별에서는 27점 이상 맞으시면 정상이시거든요. 그러신데 오늘 하신 거 지금 30점 만점에 네. 오늘 하신 거 28점 맞으셔서 그래도 정상이세요. 아, 네. 오, 맞네. 기분 안 하셔도 되겠네. 기분 되게 좋던데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정말 뵙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네. 치매라는 게 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어머니가 계신데요. 네네. 지금 치매 5급, 5등급을 받으셨거든요. 네네. 여쭈고 싶은 건 대화법이에요. 맞습니다. 엄마랑 어떻게 대화를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저도 자식들도 상처예요. 어머니의 감정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화법에선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어머니 이거는 어땠어요? 오늘 갔다 온 거 어땠어요? 엄마가 좋은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은 치매 어르신들도 끝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감정이라고 합니다. 그런 대화법과 함께 환경을 좀 안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낙상을 방지할 수 있게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그리고 문 앞에 메모장 있다만한 스티커 같은 거 붙여드려서 오늘의 기억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 엄마 낳을 수 있어요? 아, 저는 이번에 올라오시면 낳게 해드리고 싶거든요. 2년이 됐는데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.